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3과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준비 가을러마 준비되셨나요? 자,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중국어를 공부하고 계신 많은 분들 아마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또는 컴퓨터 업무를 처리해야 될 때 어떤 대화들이 필요한지 이번 과에서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회화 다지기부터 한 문장씩 살펴볼까요? 기초회화 다지기에서도요, 꼭 네모칸에 체크를 하면서 3번 이상 녹음을 들어보신 후에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你会用电脑吗? 会一点儿? 请帮我发电邮? 자, 잘 따라해 보셨죠? 자, 첫 번째 문장, 니 당신은 회 할 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거나 열심히 훈련을 하거나 해서 할 줄 알게 됐을 때 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용은 사용하다 할 때 용이죠. 회용, 사용할 줄 안다, 电脑, 컴퓨터를, 마입니까? 니까 문장 전체 연결하면 당신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압니까? 라고 물었어요. 대답, 회, 할 줄 압니다 예요. 뒤에 이디얼이 붙었죠. 이디얼은 조금 약간이란 뜻입니다. 회 이디얼 하면 조금 할 줄 알아요 라는 겸손의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못한다라고 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못한다는 앞에다가 뿌를 써서 不会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会一点 조금 할 줄 아는데요. 이 조금이란 뜻의 一点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과에서 신발이 좀 커요. 뭐 이런 표현 배웠었는데요. 그때는 有点大였어요. 有点도 조금이란 뜻이고 一点도 조금이란 뜻인데요. 약간 차이가 있네요. 후이 뒤에 이디얼이 붙어서 조금 할 줄 안다 라는 뜻이라면 요디얼 따는 크다 앞에 요디얼이 붙었어요. 요디얼 따. 그리고 이 요디얼에는요 약간 어감의 차이가 이게 좀 커서 불만인 이런 어감일 때 요디얼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디얼 따 이거 좀 커요 라는 불만의 표시 후이 이디얼은 그냥 보통 조금 할 줄 알아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 세 번째요. 칭 뭐뭐 해주세요 주요 표현이고요. 빵은 여기서 돕다란 뜻이에요. 빵워 저를 도와서 좀 뭐 좀 해주세요. 파는 보내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세요. 电邮라는 말은요 원래 네 글자예요. 电子邮件이라고 하면 전자 우편을 말해요. 그런데 그걸 줄여서 电邮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电子邮件, 电邮보다는 그냥 영어식 발음으로 이메일이라고 중국인들도 많이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를 도와서 이메일 좀 보내주세요 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你收到我的email了吗? 收到了,可是没有附件。 我再发一个。 자,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데요. 첫 번째 문장도 한 글자씩 살펴볼까요? 니, 당신은 show 하면은 받을 숫자예요. 받다, 뒤에 따오가 붙었어요. 따오는 원래는 도착하다라는 뜻이지만 받고 도착하다가 아니라 받아서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것들이 손에 딱 도착하다라는 어감을 더해주는 보어입니다. show 따오, 받았다라는 뜻이 돼요. 무엇을? 我的, 나의 이메일. 여기 바로 나왔죠? 바로 이메일을 중국식 발음으로 해서 이메일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러는 뭐뭐 했다, 그러니까 받았다, 마니까 당신 제 이메일을 받았나요? 라고 확인을 합니다. 받았을 때는요, 밑에 있는 것처럼 收到了,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고요. 못 받았을 경우, 만약에 반대말일 경우에는요, 뿌를 쓰는 게 아니라 메일을 씁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해설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받았다, 收到了, 안 받았다, 没收到,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받긴 받았는데요, 可是, 그렇지만, 没有, 없어요. 附件 하면은 부과된 어떤 서류를 말하죠. 그래서 첨부 파일을 附件이라고 말합니다. 받았긴 받았는데, 可是没有附件, 그렇지만 첨부 파일이 없더라고요. 오, 이런, 我, 제가, 再, 다시, 发 이메일, 发电邮, 보내다죠? 보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개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초회화 볼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这个网页都是乱码. 你得下载字体. 在哪儿下载?
이왕예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왕이라는 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구매하다 할 때 잠깐 나왔는데, 여기서는 왕, 그물망자예요. 이 글자 자체가 인터넷을 뜻합니다. 왕예라는 표현은요, 페이지라는 뜻이에요. 무슨 무슨 쪽. 그래서 만약에 30쪽을 공부하신다 그러면 30页 이렇게 되는 거예요. 第30页. 그런데 왕예는 웹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웹페이지가요, 都是, 모두, 전부 다 乱마, 乱은 혼란스럽다라는 뜻이고요. 마는 어떤 기호를 뜻해요. 혼란스러운 기호들, 글자가 알아볼 수 없이 깨졌을 경우에 乱마라고 얘기하네요. 이 웹페이지가 전부 다 글자가 깨졌어요. 니 데이, 당신은 데이,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난번 순기초에서 내꼬마로 길을 건너야 됩니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니 데이, 당신은 뭐뭐 해야 됩니다. 샤자이 해야 됩니다. 샤, 아래 하자죠. 다운, 아래로 자이는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다를 샤자이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쯔디, 글자체죠. 글자체, 글꼴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보네요. 짜이날 어디에서 샤자이 다운받나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 짜이날 무엇무엇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어디에서 만나나요? 짜이날 치면 어디에서 밥 먹을까요? 짜이날 치판 이런 표현으로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짜이날 샤자이 어디에서 다운받죠? 라고 물었어요. 자, 기초야 네 번째. 你看,这是我的博客。怎么看照片呢? 点击这儿. 자,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의 블로그에 방문을 했어요. 블로그라는 표현은요, 博客라고 합니다. 니칸, 여기 좀 보세요. 어떤 주의를 끌거나 할 때, 니칸, 이런 표현 씁니다. 这是, 이것이 我的 나의 博客 블로그예요. 사진도 올리고, 일기도 올리고, 여러 가지 방명록도 있고, 그렇겠죠? 怎么, 어떻게. 자, 우리 이 怎么라는 단어, 지난과에서, 1과에서, 왜 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원래 뜻대로, 怎么, 어떻게, 칸, 보나요? 照片 하면 사진이에요. 사진을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보나요? 너는 그냥 어감상, 뭐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가벼운 어감이에요. 怎么看照片呢? 어떻게 사진을 보죠? 라고 했더니요. 点击,点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점이죠? 점처럼 한번 딱 누르는 것, 클릭을 点击라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해설에 가면요, 더블 클릭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잘 한번 알아두시고요. 쩔, 여기를, 点击쩔,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기초회화 다섯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你知道怎么去颐和园吗? 在因特网搜索吧,真方便。 你知道, 자, 여기서부터 괄호 치세요. 怎么去颐和园? 여섯 글자 괄호 치시고요. 你知道, 뭐뭐마? 라는 표현이죠. 당신은 무엇무엇을 압니까? 너 뭐뭐뭐 알아? 라고 물었어요. 뭘 아냐고 물어봤냐면, 怎么, 어떻게 去 가는지를, 颐和园, 颐和园이라는 곳에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라고 물어봤죠. 우리가 지난번에 전화 배우는 과 할 때,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요? 이런 똑같은 문형 나왔었어요. 你知道,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 마, 你知道他的手机号码吗? 이런 표현이 있었죠?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허위엔에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라고 물었죠? 압니다 라고 하려면, 知道. 모릅니다는 어떻게 얘기하죠? 네, 앞에 뿌 붙여서, 不知道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在, 어디 어디에서, 인터왕, 인터왕이라는 말 자체가 인터넷이에요. 在 인터왕, 인터넷에서, 搜索 라고 하면요, 검색하다 라는 뜻이에요. 바 했으니까 뭐뭐 하세요 라는 뜻이죠. 자, 인터왕 搜索吧.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真方便, 真, 정말 方便, 편리하네요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길도 찾아보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중국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搜索, 검색이라는 버튼을 찾아서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래서 검색창에 한국이라고 치고 검색을 해본다던가 해서 한국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섯 번째. 怎么办? 死机了. 资料保存好了吗? 没有,都丢了. 자, 怎么办? 우리 지난과에서 怎么办 나왔어요. 영수증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죠? 怎么办 나왔었죠? 어떡하죠? 死, 죽을 샀잖아요. 죽었어요. 지, 기계가. 여기서 기계는 컴퓨터를 말하겠죠? 死机了 하면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료, 자료는 보존, 보존하다, 저장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하어가 붙었어요. 어떤 동사 뒤에 이렇게 하어가 붙으면 잘 뭐뭐하다라는 뜻이 돼요. 잘 저장했나요? 자료 보존하얼러마? 라고 물었더니요. 잘 저장했으면 보존하얼러. 잘 저장했습니다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또 반대말이에요. 메이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뿌가 아닙니다. 메이요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유는 나중에 해설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우, 저장을 안 했어요. 또 모두 띄울러. 띄우는 잃어버리다 라는 뜻인데요. 한자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어디 가다라고 할 때 취랑 비슷하게 생겼죠? 위에 모자 하나를 더 쓰고 있는데요. 띄우 잃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띄울러가 됐으니까 또 모두 잃어버렸어요. 모두 다 날렸어요. 라는 뜻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회화 다지기에서 컴퓨터에 관련된 짤막짤막한 표현들 알아봤고요. 이걸 기초로 해서 상황회화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황회화 익히기. 자, 여러분들이 한번 녹음을 먼저 들어보시고요. 기초회화에서 이런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나오네. 아,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무슨 뜻이겠구나 라고 먼저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하신 다음에 쭉 읽어보시고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장. 这个电脑可以上网吗? 这个电脑 컴퓨터는 可以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조건이 돼서 뭐뭐 할 수 있다. 上网이라고 했어요. 왕은 이때까지 계속 인터넷을 뜻한다고 했죠. 上은 인터넷의 윗상자예요. 위로 올라가다. 인터넷에 올라가다 라는 뜻이니까 인터넷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마 라고 물었죠. 그래서 이 컴퓨터로 인터넷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대답 现在坏了不可以你要做什么 现在, 지금, 현재란 뜻이죠. 坏了, 坏는 망가지다란 뜻이에요. 고장나다. 우리가 바로 지난가에서 제 MP3가 고장났어요. 我的 MP3 坏了라는 표현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我的电脑 坏了,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不可以, 그래서 고장나서 지금은 不可以上网이겠죠. 인터넷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고 컴퓨터로 뭘 할 건지 물어봅니다. 니요, 야오는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죠. 뭐뭐 할 거예요. 뭐뭐 하려고 하다. 니요, 쪼, 하다, 什么, 무엇을. 당신 뭐 하려고 그러시는데요.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순기초에서도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니요, 쪼, 什么 이런 표현 많이 배웠습니다. 자, 뭘 하려고 했냐면요. 我要, 나는 뭐뭐 할 거예요. 게이, 게이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하다. 게이니, 너에게. 게이워, 나에게. 이런 표현 배웠었죠? 여기서는 게이, 家里人, 집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메일, 이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중국에 와 있는 사람 소식이 궁금할까봐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이메일을 보내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那我们去网吧好吗? 여기서 나는요, 나는 원래 저것이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럼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나 그러면 我们 우리 취 가자 왕바라고 했네요. 왕이 계속 등장합니다. 인터넷이에요. 바는요 여기서 영어의 음역이에요. B-A-R 어떤 어떤 바를 말할 때. 그래서 인터넷 바 즉 PC방을 말합니다. 우리 PC방 가요. 하오마? 좋아요? 이렇게 문장 끝에 하오마?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건 영어식 표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동의를 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우리 PC방 가는 거 어때요? 라고 물었죠. 一个小时多少钱? 一个小时라고 하면 한 시간이죠. 우리가 순기초에서도 한 시라는 시점하고 한 시간 동안이라는 시량하고 그 차이점을 이미 배운 바 있는데요. 一个小时, 한 시간에 多少钱? 역시 배운 표현이죠. 얼마예요? 라고 물었어요. 十块, 十块입니다. 十块는 우리 돈 약 13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你去网吧一般做些什么? 니, 당신은 취 갑니다. 왕바 PC방에. 당신은 PC방에 가면 한번 끊어 읽으시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쪼 합니다. 시에, 자, 여기서 시에는 잠깐 넘어가시고요. 什么, 무엇을, 쪼 什么, 뭐 하나요? 인데요. 뒤 가운데 시에가 들어서 쪼 시에 什么 하면 뭐뭐들을 하나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당신은 PC방에 가면 보통 무엇무엇들을 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단어를 제가 나열해봤어요. 发 이메일, 계속 나오는 단어죠. 이메일을 보내고요. 看 신원, 看 봅니다. 신원은요, 한자로 보면 신문이지만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뉴스를 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쯔리아오. 자라는 건 찾는다라는 뜻이고요. 쯔리아오는 방금 기초회화에서 나왔어요. 자료를 모두 날렸어요 할 때 나왔어요. 그래서 자료도 찾아보고요. 왈, 여우씨. 왈은 논다라는 뜻인데요. 여우씨는 어떤 게임을 말해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 왈, 여우씨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 聊天이라고 하면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聊天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수다 떤다, 대화한다 이런 뜻인데 지금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채팅을 한다를 聊天이라고 해요. 뒤에 什么的가 붙었네요. 什么的는 뭐 기타 등등 이런 뜻이에요. 什么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发 이메일 보내고 看 신원 뉴스도 보고 자资料 자료도 찾아보고 玩游戏 게임도 하고요. 聊天什么的 뭐 이렇게 채팅도 하고 기타 등등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我回国以后 내가 回国 하면 귀국하다 한국에 돌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以后니까 뭐뭐 한 후에 제가 귀국한 후에 제가 돌아간 후에도요. 我们 우리 장은 자주 종종이에요. 在 어디어디에서 网上 인터넷상에서 在 网上 인터넷상에서 聊天吧 대화해요 채팅해요 제가 귀국한 후에 만나진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채팅해요 라고 제안을 했죠 마지막 문장 好 좋아요 채팅도 자주 하고요 니에 常来看我的博客吧 니에 당신도 常 자주 来 와서 看 보세요 我的 나의 博客 블로그를 자주 와서 방문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상황해야 여러 번 읽어보셔서 표현들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해설 한마디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해설 你收到我的email了吗 당신 제 이메일 받았나요 라는 확인 질문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라는 성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순기초를 벗어나서 기초 완성하기 위해서는 슬슬 문법적인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요 이런 성분을 결과 보어라고 한다 나와 있어요. 자 보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보어는요 말 그대로 보충하는 말입니다. 뭘 보충할까요? 동작을 보충해요. 어떤 동작 동사를 보충합니다. 어디에서 보충할까요? 뒤에서 보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따오라는 보어는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요. 워, 예문 보죠. 워, 라이따오러 장청, 칸따오러 장청 이라고 했어요. 따오를 한번 빼고 없다고 생각해볼까요? 워, 라이, 장청. 나는 장청이라고 하면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에 왔다. 그렇게 해도 말이 되지만 따오 하면 와서 딱 도착했다라는 그런 어감을 실어주는 게 바로 이 보충해주는 말 보어입니다. 너는 나는 만리장성에 왔다 라는 뜻이고요. 칸따오러 장청 했는데 칸 장청 만리장성을 본다 워칸 장청 나는 만리장성을 본다 문장 돼요 그렇지만 칸따오러 했다면 어떤 사물이 내 눈에 딱 도착했다 보았다 목격했다 이런 느낌이 더 들어요 그래서 나는 만리장성에 와서 저를 실제로 보았다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러면 따오 외에도 어떤 결과 보호들이 있냐면요 본문 중에서 잠깐 나왔는데 하오라는 보호도 많이 쓰여요 하오라는 단어도 보호로 많이 쓰이는데요 쯔리아오 바오춘 하오러마 나왔죠 그래서 이게 바오춘 하오 하면은 그냥 저장하다가 아니라 잘 저장해 두다 이런 의미가 더 보충이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전화가에서도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 보어가 이미 나왔거든요. 결과 보어가. 그래서 당신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 니 다 추얼러에서 나가 전화 걸단데 뒤에 추어가 붙었어요. 걸긴 걸었는데 그 거는 동작의 결과가 잘못됐음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추어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단어들 외에도 결과 보어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뒤쪽가로 가면서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기서 단 하나 더 설명드릴 거는요. 이런 결과 보어가 있는 문장들을 반대말로 만들 때, 부정할 때는요. 뿌가 아니라 메이어를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메이어를 씁니다. 그래서 메이어 바오춘 하오 하면은 잘 저장하지 못했어요가 되고요. 메이 다추어 잘못 건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메이를 써서 부정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두 번째. 你要做什么? 당신은 뭘 하려고 하나요?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要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물건 살 때 你要什么? 하면 당신 뭘 원하세요? 뭘 요구하세요? 원하다, 요구하다라는 기본 뜻이 있고요. 거기에서 의미들이 계속 파생이 돼서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과에서는 뭐뭐 하려고 한다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我要 나는 뭐뭐 하려고 해요라는 뜻이거든요. 我要玩游戏 저는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나 国际电话
자, 우리 국제전화라는 표현 전화과의 해설 부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국제전화를 걸려면요. 要买电话卡. 여기서는 전화카드를 살 거예요. 라고 하면 의미가 약간 이상하죠? 해석상 자연스럽게 전화카드를 사야 합니다. 의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你去网吧一般做些什么? 당신은 PC방에 가서 보통 뭘 하나요? 라고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어떤 우리가 단위를 나타낼 때 양사를 쓴다라고 했어요. 한 사람 하면은 이거런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아니라 이 시에로 한번 양사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나번수 하면은 그 책이라고 콕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나시에수 하면은 거기 있는 몇몇 책들, 그 책들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중국어에서 복수를 나타내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해당하는 양사 대신에 시에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예문 볼까요? 我们常在网上聊天吧에서요. 자, 이때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말을요, 중국어로는요, 인터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터 부분은요, 영어의 인터넷에서 인터를 그대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넷 인터넷에서 넷 부분을 중국어로는 왕, 네트가 원래 그물이란 뜻이잖아요. 그 그물망자를 써서 왕이라고 했어요. 이걸 줄여서 그냥 왕만 쓰면은 보통 인터넷이란 뜻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요, 인터넷을 하다라고 할 때는 상왕이라고 하죠. 단어 순서를 바꿔서 왕상이라고 하면 인터넷 상에서란 뜻이 돼요. 그리고요, 왕바라고 하면은 인터넷 바, 즉 PC방을 말합니다. 이 바라는 표현도 역시 영어 표현에서 빌려온 건데요. 만약에 앞에 술주자를 써서 지오바라고 하면 술을 마시는 바 이런 데를 뜻하게 돼요. 자, 이렇게 영어에서 온 표현들을 중국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설명에서는요, 컴퓨터 관련 용어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 컴퓨터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하드웨어부터 해서 소프트웨어까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권하는 바는 중국에 있는 어떤 포털 사이트나 그런 데 들어가서 회원가입도 한번 해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이메일도 한번 보내보시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살아있는 공부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포털 사이트를 찾아가는 게 어려우시다면 한국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사이트나 뭐 미니홈피 사이트 이런 데서도 중국어 관련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배운 표현들을 한번 연습 문제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 다음 문장을 듣고 그림과 일치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에 표시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 역시 여러분들이 먼저 녹음을 듣고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해설 듣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첫 번째 문장. 저 电脑 坏了, 不可以上网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 컴퓨터가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고 고장 났죠? 그래서 인터넷을 할수 없을 것 같네요. 정답은 O입니다. 두 번째. 我给朋友发电邮, 나는 친구에게 전자우편을 보낸다, 이메일을 보낸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 그림에서는 이메일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문자 메시지 우리가 전화하기 과에서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发短信이라고 합니다. 자, 보내다는 전부 다 发예요. 전자우편을 보내다 发电邮, 发email이라고 하고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发短信이니까 문장과 그림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정답은 X입니다. 세 번째 그림. 这个网页都是乱码,都是乱码. 이 웹페이지는 전부 다 글자가 깨졌어요. 보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그림들이 있네요. 정답은 O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질문만 먼저 들어볼까요? 你收到我的邮件了吗? 저의 邮件이란 표현 나왔는데요. 우리 邮件은 电子 邮件이라고 하면은 어떤 전자우편을 말하고요. 그냥 邮件이라고 하면 우편물이에요. 그래서 제 우편물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이 나오고요. 예, 받았습니다. 예, 표시하면 되겠죠? 받았습니다는 收到了. 안 받았습니다는 没收到.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오는 정답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 你要做什么? 당신 뭘 하려고 하나요? 자, PC방에 가고 있죠? PC방에 가다, 去网吧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볼까요? 你会用电脑吗? 당신 컴퓨터를 할줄 아시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엄지손가락을 내밀고 있죠? 할줄 압니다. 会라고 하시면 돼요. 我会用电脑. 저는 컴퓨터를 할줄 압니다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니후이용띠엔나오마 질문 똑같고요. 이 사람은 조금 할 줄 안다고 표시하고 있죠. 우리 본문에서 배웠어요. 후이 이디얼 조금이라는 표현 역시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니후이용띠엔나오마 컴퓨터 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보회라고 하면 돼요. 자, 생생회화 표현에 컴맹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요. 잘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저띠너可以 뭐뭐뭐뭐마라고 물었어요. 이 컴퓨터로 뭐뭐뭐뭐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요. 그림을 잘 보시면 우리 40456 페이지예요. 안 떠요. 인터넷을 할 수가 없어요. 대답은 不可以라고 했네요. 그래서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을 하다 상왕 쓰시면 맞습니다. 자, 저띠너 무엇무엇마라고 했어요. 거의 됩니다. 자, 컴퓨터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골뱅이 표시가 앱 표시가 있고요. 이메일을 보내고 있죠. 자, 이메일을 보내다 파 이메일, 파 띠요, 파 띠엔즈 요젠 다 괜찮습니다. 이 컴퓨터로 무엇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그 다음 저띠너거의 무엇무엇마 그림 보니까요. 컴퓨터 화면에 뿅뿅뿅 오락을 하고 있죠. 오락 게임을 하다 玩, 游戏라고 합니다. 玩, 놀다, 游戏, 게임. 그래서 이 컴퓨터로 게임할 수 있어요? 可以, 됩니다. 라고 했죠. 만약에 게임은 안 돼! 라고 하려면 不可以!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쓰기 문장 볼까요? 주어진 단어를 배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하나씩 읽어보고요. 要, 뭐뭐 하려 한다. 이메일, 이메일, 게이, 누구누구에게, 워, 나, 家里人, 가족들, 发, 보내다. 조합하면 나는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려고 한다가 되겠죠. 我要, 나는 하려고 합니다. 给家里人, 가족들에게, 发 이메일, 이메일을 보내다.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문장을 기억하실 때요. 이렇게 전체 문장이 어려우시다면 부분, 부분, 부분. 나는 하려고 해요.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려고.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더 쉬우실 거예요. 자, 두 번째, 收到, 받다. 니, 당신, 마입니까? 이메일, 이메일을 워더 나의러. 자, 보니까 당신 나의 이메일을 받았나요? 라고 확인하는 질문 같은데요. 니 쇼더 워더 이메일러마? 라고 문장 조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니 예 라이 장 보크 바 워더 칸. 자, 나의 블로그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니 예 너도 장 라이 칸 자주 와서 보세요. 워더 보크 바 나의 블로그에 자주 와서 보세요. 라고 문장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기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 한번 찾아볼까요? 1번, 니요 무엇무엇 字体, 글꼴을 다운로드 받다, 다운로드 아래로 아래로 아래 하자 들어가는 것, 下载라고 합니다. 니요 下载, 字体, 아래 하자 있는 단어 찾아 쓰시고요. 在 인터왕 무엇무엇 봐, 인터넷에서 뭐뭐 하세요, 검색하세요, 검색하다, 搜索라고 합니다. 세 번째, 워 무엇무엇 이후, 워먼 장자의 왕상 무엇무엇 봐. 내가 귀국한 후에 우리 자주 인터넷에서 수다 떨자, 채팅하자 있었죠. 귀국하다는 돌아갈 회자, 回国고요. 수다 떨다, 채팅하다는 聊天이라고 합니다. 찾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읽기 부분인데요. 우리가 본문에 나왔던 상황 회화를 어떻게 말글이 아니라 글글로 풀어쓸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心爱要给家里人发email. 心爱는 要 뭐뭐 하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他没有电脑. 그 사람은 没有 없어요. 컴퓨터가. 要用朋友的笔记本电脑. 要用 사용하려고 합니다. 朋友的 친구의 笔记本이라고 하면 노트북이에요. 笔记本电脑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可是 그렇지만 朋友的电脑也坏了. 친구의 컴퓨터도 坏了, 고장났어요. 不能上网, 우리 본문에서는 不可以上网, 不能上网, 비슷한 표현입니다. 인터넷을 할 수가 없었어요. 两个人一起去网吧, 두 사람은요, 함께 인터넷바에 가기로 했어요. 他们说好, 그들은 说好, 말을 잘 했습니다. 서로 얘기를 잘 했어요. 常在网上聊天, 자주 인터넷에서 채팅하고, 라이칸 보커, 블로그도 방문해서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삶과 컴퓨터에 관한 표현 배웠는데요. 중국에 가서 컴퓨터 잘 쓰실 수 있겠습니까? 예, 좀 더 공부 많이 하시고, 컴퓨터 공부도 하시고, 중국어 공부도 하셔서요. 예, 국제화 시대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니먼 싱쿨러, 수고하셨고요. 짜이젠!